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진 용지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말이 없을까?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녹화 시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그 전에
어우, 좋은데? 잘 보이시려나? 요런 펜입니다. 캘리그라피용 펜이네. 제목을 아,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굵기는 어느 정도 되나? 제목을 산속 잠깐만 어느 보비사에 속에 잠깐만 어느 법 숲속에 어느 법사의 숲속 오래된지 아이씨 오케이. 지우개 있고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나무가 참 어렵네. 아, 자료를 좀 준비할 걸 그랬어요. 위에 나무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바로 지붕을 Thank you.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너무 밑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안 보여요. 울컥. 내가 그리고 또 내가 모르다니. 방금 그린 건 깃발이고요.
항아리 하나 있어야 되겠네. 어이구. 어이구, 신중하게. 아, 이런 피랍을 조절한다는 게 그만 실수로.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긴 사다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느리게 그려요. 아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지하실. 제 건축에는 꼭 반지 하나 지하실이 있죠. 지하실로 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문이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2시가 불안한 거는 샤프로 먼저 그려보고. 불안한 건 샤프로 그려보고 바로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조금 있다가 잉크가 번지니까 아까 전에 샤프로 한 거 지우고 오케이, 지하로 가는 길. 얘는 풀이 너무 긴데? 가끔씩 큰 것도 있어야 되겠다, 풀. 이 집의 유일한 돌마감이 보이는 곳. 오케이. 항아리.
나무 데크는 아 이것보다 더 얇은 펜이 있나? 0.04 0.04 이것보다 더 얇은 하이테크를 사야 되겠어요? 재질 표현하는데 약간 불편하겠네. 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어휴. 어우 필압 조절. 그 다음에 앞에 지붕 그려볼게요. 주의할 거 유독 주의할 부분은 샤프로 먼저 하고 여기 창이 소산하고 아 제가 이거 오전에 그린 건데 밑그림을 까먹었어요. 일단 그려봅시다. 맞아요. 심즈랑 플레니 코스터 심즈4랑 플레니 코스터 부근입니다. 어? 아 맞아. 여긴 나무 재질이 아닌데? 아 이렇게 그렸네. 아 이런 실수다. 아 굵은 펜으로 나중에 여긴 얇 여긴 얇은 철제 판자인데 여기가 기와장이죠. 기와장이 아니라 나무로 된 기와인데 나무로 된 기와도 기와라고 하나?
오케이. 얘가 구조가 단순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특이하거든요. 완성되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랑 안 맞네. 여기가 살짝 파여 있거든요. 이거 뭐지? 이렇게 일단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지금 밑그림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여요. 저조차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됐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 왜 이런 포토샵. 포토샵으로 제가 그린 거 좀 봐야 되겠는데. 저장.
요 녀석인데. 오셨군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플래닛 코스터 음악 맞습니다. 요거 위에 걸어놓고 어? 목소리 안 들리나요? 들리죠? 이게 제가 포토샵으로 그린 건데 이게 뭐지? 개 깃발.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금속이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박아져 있고
너 혹시 마법사랑 법사가 같은 거 아니었나요? 아, 여기 생각 안 했는데, 여기 문양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일단 아직 문양 디자인 할 수 없으니까. 어, 나의 하이테크. 그렇군요. 어느 마법사의 여기는 마법사 집입니다. 이렇게 촛불도 있고 마법사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단어이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어, 좋은 정보. 전 마법사가 법사인 줄 알았어요. 줄여가지고. 자, 제가 좋아하는 데크. 여기가 그리고
그리고 또 금속이 아 여길 또 뚫고 가는구나 아 이걸 안 그렸구나 와, 여길 또 뚫고 가는구나. 괜찮아, 이 정도 얇으면은, 이 정도 얇이는, 틀려도 괜찮아. 여기 빨리 그래야 되겠네요. 초집중 아이 아 이거 여기 그리기 전에 번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또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살짝 인명이 보이겠지? 투시에 의하여 여기는 작은 난간이 있습니다. 여기 예! 가십시오. 피랍이 중요할 때 아주 흐리게 여기는 옥상입니다. 요 지붕에 가려졌지만 여기도 메스가 하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금속을 너무 굵게 했어. 아 이런. 아 그럼 집을 차라리 굵게 하자. 집에 있는 금속은 집 벽면에 달려있는 금속은 굵게
그렇게 하고 창문하고 이렇게 파연대는 색칠해주고 건물 그릴 때 처음은 뭘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투시죠.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투시밖에. 투시가 완벽해야 되겠죠. 아, 완벽까지는 아니다. 투시 되면은 그 다음부터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이제 학원이나 유튜브 같은데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투시 가르치는 학원 진짜 거의 없을 텐데. 아 근데 이거 광고가 될지 모르겠네. 양재에 있는 그 픽스 땡땡땡이라는 학원이 있거든요. 뭐 상관없겠다. 픽스웨이브 정말 잘 가르쳐요. 투시 거기서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거기에 핸쌤이라고 있는데 배경방에 투시는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원비가 진짜 장난 아니게 비싸죠. 너무 비싸. 그러고 보니 지붕 끝을 어떻게 그리지?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일단 그려봅시다. 지붕의 밑면은 나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자, 지붕에 팔을 받쳐주는.
그리고 제 건물 그림에 꼭, 꼭 있는 굴뚝. 금속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이 옆에 동도 금속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짧게 하나 넣어야 되겠다. 제가 채팅에 쳐드릴게요. 거기 헨쌤 찾아가시면 투시는 거의 한 빡세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 조금만 쉴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도 수원에서 가위식으로 투시를 알려주고 있긴 한데요. 그 학원쌤이랑 다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원쌤은 진짜 잘 가르치긴 한데, 그 대신 그 과제가 엄청 빡세요. 한 30시간은 투자해야 될 겁니다. 한 주에. 자, 잘못 쳤네. 피크가 아니라 픽스입니다. 픽스. 그럼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죠.
이게 법사 느낌이 안 날 것 같아. 그리에다 보니면 큰일 났어. 갑시다. 제 건축 스케치는 판타지를 추구하긴 하나, 게임성을 좀 줄이고 현실성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판타지이긴 하나 게임성을 좀 줄이려고 해요. 저는 이런 그림이 좋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학원에도 딱 2시만 배우고 나왔어요. 게임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연습작 올리는 곳 없냐고요? 그런 데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왜 굳이 연습작이라고 말을 하시지?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은 SNS 같은 데 올려보세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창이 어떻게 되지?
제가 그림 그릴 때 채팅을 잘 못 봐가지고. 아, 제 그림이요? 저는 픽시브 안 올리고요. 예, 제 블로그에 올리는데. 그 다음에 아트스테이션에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도 올리고 있고. 아, 요거 투시 잘못됐다. 이거 삐뚤어졌어.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뭐. 잠깐만, 그 유튜브 그 설명란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봐보면 밑에 설명란에 더보기 클릭하면 거기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렇게 집 그리는 거는 페이스북에도 1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해서 다시 올리고 있어요. 아, 이 뿌리 좀. 그, 지금 영상 말고 전에 거 영상이에요. 아마 라이브에도 나오려나? 기억 있다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그거 말고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어우, 이거. 어? 어? 희한하다. 어쨌든 주소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도 아, 이 뿔 때문에 교자 빼질 것 같긴 한데 또 완성해봐야지. 저 정도면은 글쎄요, 저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쉽게 말하면 저도 취미로 그리기는 하는 건데. 새소리를 조금 줄일게요. 그래도 큰가? 예.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굉장히 느립니다. 아주 처지 느긋하게 그래요. 근데 포토샵으로 그릴 때는 포토샵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이게 포토샵으로 그린 건데요. 이게 지금 밑에 아주 흐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1시간 걸렸어요. 그 포토샵에서도 다시 디테일적으로 그려가면 이 정도 규모는 한 4시간 걸릴걸요? 펜하고 비슷할걸요? 그 대신 포토샵은 막 화면 확대하고 막 이리저리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영상미가 안 나와요, 결국에. 저는 뭐 게임업 종사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영상을 위해 가지고 영상을 위해 그림을 그려고 그러기 때문에 포토샵으로도 그리기
그립니다. 포토샵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저는 학원 안 합니다. 가외 하고 있어요. 수원에 투시도 가외. 투시도 한 달 과정 마치면 디자인도 하고 카페에서 그림 그립니다. 저는 학원이야 여러 군데 오래오래 다녔었죠. 학원은 2009년도부터 거의 한 3년 전까지는 꾸준히 조금씩 대학생 때는 방학하거나 휴학할 때 학원에서도 꽤 오래 배웠죠. 근데 그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여러 가지.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해가지고 3D Max 원화가 아니라 3D 배경도 배웠었고 원화도 살짝 배웠었고 뭐 동화 일러스트 그리는 것도 배웠었고 여러 가지를 그냥 일반 미술학원 주말반 다닌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화 디지털 페인팅 가르치는 학원 다녔죠. 디지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원화 학원. 일반 미술학원은 중학생 때 다니고 그리고 여기 법사가 앉아 있는데 인물을 못 그리니까 대충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아유 다리가 너무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망토를 초기작이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옛날 작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옛날 작품도 제 인스타그램에 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밑에 쭉쭉쭉 내려보시면 인물은 최악. 인물 잘 그리고 싶다. 아,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된 거지? 아, 여기 투시 잘못해가지고 거슬리네. 아, 그렇군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아니 너무 굵게 그렸네 이거. 이런 젠장. 너무 굵게 그렸어 이거. 하이텍시입니다. 하이테크. 여긴 사다리. 발판.
여러 풀도 끌려주고. 0.4, 0.4라고 적혀 있네요. 해야죠. 이것보다 더 얇은 펜도 사야 되겠어요. 재질 표현하는데 이것보다 더 얇은 펜도 사가지고 재질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 지붕이 아니라 굴뚝은 벽돌인데 투시가 이렇게 가야 되겠고 영상에 연필선이 보이려나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하이테크 갑니다. 아 여긴 진짜 얇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어이구. 만나 도시.
오케이. 실제로 이 집을 만든 사람처럼 장애인 정신을 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나름 디자인. 펜으로 할때 여기 표현 잘해야 되겠다. 외곽선 딸 때. 그리고 여긴 지워야지. 그럼 뭐니, 여기를 안 그렸구나. 여기가 지금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돌. 그다음에 여기는 나무일 텐데. 여기 그리기 전에 여기를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를 연필로 먼저. 여기에 카페트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흐리게 그려가지고 잘안 보인다. 배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패턴이 여기는 계단이 있는데 표현이 잘안 되겠다.
아 쉬었어 쉬었어 아 이런 여기도 문이 있는데 잘 안 보이겠다. 패턴을 먼저 연필로 먼저 그려보고요. 나무 패턴 잘 안 보이시죠? 펜으로 그리기 전에 얘도
계단. 그리고 여기도 패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단차가 살짝 있는. 그 다음에, 아, 요 녀석 그려야 되네. 뿌듯해요? 얘는 좀 까맣게 칠해. 아, 일단 마루 패턴 연필선 지우고. 이 녀석은 연필선으로 색칠을 해야 되겠네요. 얘 마법사니까 봉이 있어야 되는데, 봉을 걸터놓자. 전에 여기 좀 디테일 살려야 되겠네요. 어? 어? 여기 기둥이 있네? 기둥하고 맞물리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얘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까마잡잡한 놈. 연필로 색칠은 좀 나중에 하고, 여기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초도 깜찍해.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 계단이 어디서부터인가? 계단이 계단 그리기 진짜 별거 없습니다. 높이가 낮은 계단. 요게 이제 딱 2시간 걸렸네요. 뚜루뚜루뚜뚜루. 자. 뚜루뚜루뚜뚜루. 요게 2시간 걸렸고, 작가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서 지금까지 찍은 거 뒤에 있는 나무들.
여기도 자석이 있어야 되겠고. 앞에 있는 나무니까 진하게. 아, 나무는 잘 못 그려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 흰 색깔 그 나무 있잖아요. 쫙쫙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아무튼 이쁜 거. 어이구, 안녕히 가세요. 빨리 완성해서 타임랩스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여기 가서 이렇게 그럼 되겠네. 오호. 여긴 벽인데 벽 디자인을 안 해가지고 제가 벽난로, 위에 있는 벽난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조가 앞에 있는 통나무 기둥으로 하나 박아주고,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 문 훨씬 높아야 되겠구나. 얘가 키가 있으니까. 아, 그러신가요? 아, 저도 이런 별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런 건 화이트로 지어야 되는데, 아, 이런. 속으로 들어와서 거꾸. 그치, 요거지? 아우, 헷갈릴 뻔했네.
그리고 보니까 2시가 또 틀리네. 그래도 뭐 별 수 있나? 펜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런 이런. 채팅이 좀 잔잔해졌으니까 이제 새소리를 다시 키워볼게요. 요 양식 그대로 가줍시다. 왜 X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줍시다. 양식이 여기서 끝나고 다시 돌 마감으로 오케이. 여기가 중요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지? 여기가 일단 그리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태는, 실루엣은 다 나왔죠, 거의?
여기도 조그만 초 하나 놔주고 여기도 카페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초 조그만 계단. 어떻게든 그려지네요. 여기도 계단. 장작. 잠깐만, 2시가. 잠깐만요.
여기가 조금 컴퓨터로 보니까 여기가 이상하네. 2시가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너무 2시대로 너무 직선 잘 그어지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테니까요.
다시 하이테크. 그 지속적으로 해봤자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2시간 40분째네요. 2시간 40분이라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천천히 그리잖아요. 저 포토샵으로 한 3시간 하잖아요? 그 지쳐서 저도 그때 진짜 힘들어요. 포토샵은 그 타블렛 할 때 펜 힘을 굉장히 주고 그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힘 거의 안 주고 그리고 있어요. 손그림 할 때. 왜냐면 그 힘주면은 이 펜선이 되게 진해지니까 최대한 펜 얇게 그리려고 힘을 덜 주고 있어요 지금. 타블렛을 그릴 때는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의 피로가 더 심해.
연필도 그러면 안 되겠다. 오케이. 창이 별로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여기 창 그리고. 오케이, 창 그리고, 잠깐만, 창이 없네. 아, 여기 창을 뚫었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뚫지 뭐. 너무 작은데 사람 키가 이만한데 사람 키가 이만하니까 이런 거의 배꼽보다 더 아래에 창이 달려 있는 거네. 이런 실수했네요. 이렇게 갑시다 그냥. 아 그러고 보니 사람 때문에 스케일이 지금 아, 맙소사. 그러고 보니 사람이 스케일이 안 맞네. 더 작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작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 공식 문이 있죠. 단순한 문. 이건 손잡이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얘는 손잡이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경첩. 아이, 단순해라. 중간중간 사인펜으로 지붕이 너무 허여멀건하죠? 지붕의 판자를 슬레이트를 이렇게 있어야 되나? 여기를 괜히 이렇게 그렸네. 마루를. 이제 기와를 그릴 건데, 이렇게만 해줍시다.
고요하다. 마법사가 아니라 왠지 소환술사 집 같은데요. 마법사가 아니라 이건 뭐랄까. 여기 장작이 투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건가? 맞겠지 뭐. 이렇게 장작이 이렇게 있고. 도끼. 아, 도끼 되게 작네? 스케일이 조금 안 맞지만. 거의 끝나갑니다. 아, 이거 괜히 사이펜으로 했네.
칠은 연필로 해볼까? 일단 지우기로 지울 건 지우고. 아, 여기 아직 안 했구나.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 즐거운 색칠 공부 시간. 너무 진하게 그렸어, 파기를. 오케이. 검은 금속. 오케이.
갑자기 새소리가 커졌는데? 연필로 색칠하기. 연필로 음영. 어우 헷갈려. 어디까지 이렇게 채우면 되나? 어, 거의 다 돼갑니다. 와우. 음소 소리가 들려? 유튜브는 화면을 보실 때 연필선은 잘 안 보이는데 티도 안 나겠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을 찌려야지. 문은 진하게 했네. 디자인 말하는 거죠? 결국엔 디자인이 문제인데, 그죠? 수원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 수업도 있긴 있습니다. 이참에 홍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어요. 요거 이제 타임랩스 영상으로 오늘 아니면 오늘 몇 시죠? 11시 24분? 아 이런 페북엔 못 올리겠네. 맙소사. 어? 어. 요거 안 그렸군. 오, 이 빨래감.
누구 빨랜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못 박은 것도 점점 찍어주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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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늬를 그릴까 말까. 아, 그래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아이, 거의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진짜 끝! 아우! 와우! 또 이렇게 한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괜히 꾸며봤자 여기 더 이상하겠다. 정말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연히 구독하셨겠지만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틈 사이로 풀이 자랐어. 덩쿨은 조금만 그려야지. 아, 저 그리고 지금 풀콘 어떻게 풀콘? 아, 풀코요? 풀코는 아주 머나먼 미래에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할 겁니다. 지금 플레인 코스터 글쎄 제가 하는 방식 아시잖아요. 아재 플레이하는 방식처럼 해가지고 인기를 못 끄는데 뭐 그림도 인기를 끌고 있진 않지만 아우 끝났습니다. 아, 방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플레이닝 코스터도 언젠가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다음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글쎄 어떤 거 그려볼까요? 다음에 오케이. 아, 끝. 이럴 때 틀어야 하는. 잠깐만. 문서. 음악. 끝. 아, 뭐야. 다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소리가 너무 작다. 아,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안 돼요. 놀이기구는 안 돼요. 이걸로 틀어야지. 크. 끝. 오케이. 아주 좋아. 아유. 자, 이제 여러분 잠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이제 타임에서 편집하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예, 놀이기구는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멋진 배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세요. 무슨 메일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들어오시네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무슨 대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방종할게요. 방종하겠습니다.